계세요. 아, 예. 아니, 여기 지금 다 왔는데 이, 얘네들 아직 안 왔죠? 이것들이 아주 의기투합해가지고 나만 속 꺼놓고 앉아. 아니, 다니기 좀 오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나 없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래? 아, 나 기가 막히네. 나 언니가 얼마나 아, 나 허리 접힌 것 같아. 아, 언니, 코에 피지 생겼어. 코가 야, 확 바뀌어, 확 바뀌어. 아, 진짜 어제 캐릭터. 어, 이쁘다, 어딘가. 아, 같이 가요. 저기 가, 있지, 집에. 언니, 언니. 어여 갑시다. 조심해, 나 이제 허리. 제발, 여덟. 어, 언니. 어, 예, 조심해서 가시고요. 여기, 여기? 어, 어. 나 괜찮은데? 괜찮다. 이 스타는 굉장히 조용한 친구야. 젊은이? 젊은 친구지만 조용하고 무대에서는 아주 카리스마. 아주 카리스마가 정말 섹시.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누가 누를까요? 그럼 얘가 눌러야 되죠. 눌러야 돼. 지금 우리가 카드가 괜찮은 거죠? 뭐 카드가 괜찮은 카드. 그나마 쓸만한 카드. 가려. 가리고. 야, 우와. 새로 이사 온 집인데요. 어,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없어서 망치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어, 어디서 오셨는데요? 윗집이요, 윗집. 윗집은 여기가 제일 윗집인데요? 아니,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 때론 달콤하게, 때론 파워풀하게. 여자의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멋진 남자 휘성. 신곡 별이 지나로 돌아온 휘성의 모든 것이 펼쳐진다. 오늘도 예고 없이 스타일집을 습격한 아줌마 부대. 스타일집에서 함께할 수 있는 MC는 단 3명뿐인데 과연 오늘의 탈락자는 누굴까? 입이 너무 섹시해. 예? 안 감춰 입 입을. 나는 사람 예, 예. 뭘 봐도 부리만 본다. 새를 보면 부리. 아무튼 참 섹시하시고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 노래 예. 진짜 잘하고 작사 작곡도 잘하잖아요. 아니야 저희가 기대를 많이. 정말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휘성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로잡는다. 막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진짜. 지난주 이민우 씨 집에서도 그러지 않았나요? 똑같은 이민우는 계속 해봤잖아요. 휘성 씨도 뭐 무대에서 퍼포먼스 엄청 잘 추세요. 네. 그래도 왜 막 많은 사람들이 손머리 창법 하잖아요. 근데 이만이 손을 잡더라고. 나는 손머리 한번 보여 주세요. 네. 주세요. 네. 아, 손머리 한번 보여. 난 안 되나요? 정말 꼭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지금 여기서 노래. 갑자기.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된다, 돼요. 다 돼요. 불량제 해봐요. 내가 저기 작곡 끌어 안 했어요. 너무 터치하십니다. 터치를. 저기
이거를 자제하세요. 아니 내가 무슨 무슨 뭐 딴 마음이 있어서 그래. 너무 사랑스러운 동생 같고 조카 같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아니 내가 무슨 우리 휘성 씨한테 무슨 마음이 있다고 해서 휘성 씨가 나한테 동해? 그게 아니잖아. 아니 그게 뭐 보통 그냥 맞네 맞습니까? 아니 그렇잖아. 정말 나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동생 같고 계속 알아지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 이게 아줌마들의 마음이에요. 계속 벽으로 붙고 있거든요. 네. 아니 아줌마들은 그냥 사랑스러운 뭐냐 이렇게 그러는 거야. 아줌마가 도도하게 아 정말 노래 잘하더라. 아유 노래 잘하니. 아유 진짜 노래 잘하더라. 이런 사람 봤어? 난 대한민국 대표 아줌마 이거야. 난 이런 게 잘못이야? 이게 잘못이야? 나 집에 갈라. 너무 흥분하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겉옷부터 벗고 집을 한번 쭉 한번 보는 겁시다. 아유 나는 집도 안 보고 싶고 그냥 휴성만 보고 싶다. 아유 나는 진짜 이게 의구심이야. 큰 하나 있으면 그냥 아니 이거를 얼마나 급하게 부셔나 대사 쓰고 왔어. 너무 협찬티 너무 낸다. 언니 일단은 집 한번 쭉 봅시다. 어머 집이 너무 깨끗해. 오, 근데 아유 집 같지가 않네요. 뭘?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세상에 이게 지금 휘성이라고 지금 누가 그려줬나요?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 그 제 아는 분이 그 굉장히 그 미술 잘하시는 분이 그 외국 해외에서 남자가 그려서 여자 여자분이 그려서 어머 그건 아니 그럼 그녀는 당신의 몸을 봤다는 거예요? 남자에서 아니죠 사진을 아니, 사진을 보고 예 예 나를 발끈해 얼굴이 그녀를 질투할 뻔했다 부모 그린 줄 알고 와 휘성 씨의 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몇 쪽이야? 저랬을 때가 있었어요. 저게 3년 전 모습인데 3년 전 모습을 그려주신 건데 아니 원래 식스팩인데 여기는 12조각 아니야. 또 근육과 잘 들어가셨어. 아니 무슨 운동을 되게 많이 하나 봐요.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닌데 아닌데도. 어유 뭐 아니 그냥 이렇게 갈라졌네. 아유 진짜 민망해요 저 지금. 근데 집에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말이야. 개인적으로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남자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남자 혼자 살면은 제 이 뇌에 좀 청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사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제가 밖에 계실 때 밖에 있을 때 가끔 오셔서 이렇게 좀 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네. 청소하는 기관이 없어도 괜찮아. 네. 우리는 그 기관을 메꿔줄 수 있다? 어머님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럼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두 번만 오게 해주라. 네. 아니 뭐 청소만 하러 오시는 거면 괜찮아요. 어머 그 대신 휘성이 있어야 돼. 그래, 있을 때 없을 때 왔다 가면은 우리가 무슨 우렁각시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되게 우리가 청소기 밀 때마다 앞에서 안 돼. 그렇게 노래 한 번만 불러주던가. 노래만 불러주던가 아니면 노래만 불러주던가 앉아만 있어. 돼요 하면 청소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어? 그게 청소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숨만 쉬어줘라. 숨만 쉬어. 괜찮다. 가든. 지압이야 지압. 여기 미니저만이에요. 여기 시원하다. 휘성 씨가 꾸몄을 리는 없고. 나무. 어머님이? 휘성 씨. 어머. 어디 갔어요, 휘성 씨? 휘성 씨. 우리를 버리지 마. 어디 가요? 왜 그래? 어쩌다 갑자기 싸우더라. 이거 나무에도 묶어놨잖아. 이거. 진짜. 아 읽으시면 안 돼요. 뭐냐 왜요? 아니, 말도 안 나와. 제 소원을 적어서. 우리가 또 소원 풀어줘야지. 안 돼. 잠깐만요. 기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체크한 다음에. 우리가 보고 나서. 아, 이거 아무도 안 돼. 안 되는데,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휘성 씨가 하는 거야? 진짜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웃음이 없어졌어. 네. 어떻게? 괜찮아? 네. 이상한 소원이 아니에요. 그냥 글씨만 되게 못 썼어요. 개발이네. 글씨가 좀 개발 세발이긴 한데. 개발. 타이틀 작사 10개. 오. 이번에 이게 무슨 10개 다 했죠. 올해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를 좀 쓴 거예요. 타이틀 작곡 5개. 멋진 코드 진행. 여기가 좋네. 4번. 섹시한 외모, 자신감 있는 표정과 말투. 언제 어디서나 소근육, 고근육. 고근육 저주. 소근육은 뭐예요? 이거 뭐야? 고모의 자산가 최고의 자산. 고모에 갈린 이게 고모가 갈린
최고가 어떻게 고모를 보이냐. 이런 거는 남들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네. 야한 뭐 그런 거가 있는 거. 나는 막 그 여자를 내가 며칠 안에 작업 시도.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여기다 안 적어놓고요. 마음에 본인의 완성을 뭔가 네. 최고의 목표를 하기 위한 그런 것만 있어 보니까. 야, 멋있다. 나도 이런 거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왜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꾸 나태해지면은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집에서 가장 바라보기 쉬운 곳이 또 열려 있는 곳이 이곳이니까 제가 직접 적고 적어놓은 소원 노트들을 보면서 그냥 아 내가 아직 못 이뤘으니까 또 이뤄내야지. 시동 씨 지금 몇 살이에요? 27살. 27살 청년이 여간 내 기간이야. 그럼 드레스로 물어. 아 예. 아담합니다. 근데 노래 한번 외워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네. 어머 이 모자 마음에 드는데. 별이 지다. 별이 지다. 지아. 신곡인데 내가 모르는데. 내용을 모르네. 노래. 아, 예. 아, 예. 괜찮아요. 열받고 좋네요. 네. 머리가 되게 작은가 봐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딱 맞아. 이게 본인 모자 맞죠, 이거? 예. 네. 머리 작은 거 봐. 어떤 식으로 쓰는지. 진짜 한번 보여줘. 이런 건 이제 힙합 하는 사람들이. 오, 그래. 이런 벨트 같은 거. 아, 코디하기 딱 좋네. 아유, 참. 아, 좋다. 어머! 아, 근데 남자 벨트인데 허리가 이렇게 가늘어? 진짜로? 언니가 두껍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이거 사실 힘든 날인데 솔직히 얘기여서 셋 나네보다 네가 더 두꺼운 거 인정해요. 너 벨트가 무기로도 된다. 멋있어, 멋있어. 벨트가 이거야. 제발. 아니요. 시가 좀 형거 따라서 어디 저기 그 술 마시러 다니는 거 봐. 우리 남편 그런 건 안 한다. 나는 이런 건 배워봤어. 뭐. 이거를 다 그냥 이게 다 이렇게 자켓들 있잖아 남자들 자켓 있는데 딱 남자 어떤 남자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이게 언제적 난 이런 거 안 봐봐 언제적 브루스예요 노랗길래 이러고 노니 스탠드바에서만 노는 거다 진짜 너 너무 진짜 손이 영어 끝났어요 아재 싫어요 이런 색깔의 옷도 입어? 이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선물해줬었고 네. 직접 자기가 만나서 연예인 아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여자친구 다시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죠. 생각나죠. 야, 생각나죠. 진짜 지금 그 헤어졌는데 지금 이걸 화면에 비치면 그 여자친구가 아 이제 시집 간대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시집하려는 마음을 고쳐 먹었어. 아, 근데 시집 가는데 난 걱정이 시집 가는데 지금 현재 이제 남편 될 사람들 똑같은 티를 만들어 줬어. 어느 날 같이 입고 같이 입고 겹쳐. 이걸 입고 TV를 보고 있어. 남편은 가수 아니겠지. 문제는 그 여자친구도 이걸 똑같이 입고 있어. 어머. 버렸겠지. 아니야, 손재주 있는 사람들은 재탕 말이야. 맞아, 금방 만들지. 그럼 내가 얼른 갖고 갈게. 이런 거. 이건 진짜 여자 옷 아니야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안에 여자 옷인데? 민소매 티를 입고 뭐 이렇게 그 위에 겉으로 좀 섹시하게. 섹시하게. 네, 어머, 이거 다 빛이잖아. 아, 네. 늘어나는군요. 저기 네? 이런 거 진짜 여자 옷이다. 잠깐만 이거 좀 입어봐 좀 안 돼? 비춰. 아니 뭐 살이 다 비춰. 그래 한 번. 이거만 한 번만 딱 입어봐 주세요. 나 우리 소원이니까 여기서 그 이거 딱 한 번만 입고 들어와 줘. 네. 오늘 기분이 어떨까? 어머! 있었어요? 아니 이 옷을 입고 무대에 근데 그때는 이제 안에 민소매 티 입고 뭐 그런 식으로 그게 너무 비쳐서 아니야 괜찮아요 몸이 되면은 이런 옷을 입어도 용서가 돼 그리고 팬들은 감사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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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니 좀 길게 해봐! 아주 너무 짧잖아! 어두운 밤에 널 곁에 내가 오빠! 똑같이 지우리 또 진행을 왜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야 지금 그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 프로를 보는 분들은 시청률이 뭐? 저 이거 입으면 안 될까요? 이거 입으면 저 의상 어떻게 입어요? 아니 왜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이걸 좀 입어줘봐봐 이렇게 이런 하나 봐봐 이게 여기 여기 어우 나는 부끄럽다 어우 난 부끄러워 언니 이렇게 해버린다 봐봐 우주로 보내줘 화성으로 바로 저기 태그해 너 이러면 계속 안티 올라온다 그래? 결혼들 하셨잖아요 네 집에서 네.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 집안 화목해요 자네들 나중에 결혼하면 아니, 너무 좋아하셔서 이게 뭐 저 같은 어린애가 이렇게 옷 한번 벗었다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린애 다 컸는데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자네가 어린애로 보였으면 우리가 이러질 않아 계속 입고 있어야 되나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오늘 끝날 때까지 갈아입으면 섭섭하지 그럼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침실로 한번 가볼까? 침실 렛츠고 베드룸 예 어디신가요? 어디신가 안내를 해주셔야죠. 어디요? 저기입니다. 어머! 어머! 오, 레드! 레드맨으로! 어머! 어머, 이 동그라!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이해하세요. 어머, 어머, 이 집도 이거 있네. 어머, 선생님, 하나 제가 아니 죽부인은 또 아니 이 총각집에 웬 죽부인이에요?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제가 좀 이렇게 안고 자요. 제 애장품이에요. 아유 네. 또 우리가 또 한냉골 하는데 아유 또 이게 또 저기 수족냉증 이경신 아주 더울 때마다 진짜로 손나무 쭉 집어넣으면 내가 아주 그냥 소름 끼치지 아유 내가 아유. 아주 그냥 이 몸에 피가 안 통한다고 한약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머 뭐야 안 지웠다. 사모 빠지다. 귀엽다. 사모 빠지다. 아, 나 진짜, 아이, 진짜. 아이고, 진짜. 이거 좀 이따 삶으세요, 예. 너무 안, 얘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색깔이 너무 좋다. 아, 나 어떻게 할 거야? 진짜 하지 마요. 아, 찢어져요. 예. 아니, 정말 좋다. 인터넷에 올라도 같이 오르자. 아유. 어떡해. 자, 이제는 야. 희성의 왼쪽 다리는 내 거야. 예, 희성 씨, 근데 이게 침대가 동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그러니까. 침대를 구입한 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형적이네. 일반적인 걸 좀 많이 싫어해요. 어.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 아하. 제 마음에 쏙 드는 침대를. 야, 진짜. 근데 아직 방이 좀 덜 꾸며져서. 아우, 소품도 너무 귀엽고. 오, 정말 이게 너무 좋아. 배트맨! 빨간색 방에서 오래 살면은 네. 사람이 미친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저는 뭐 진작 미쳐 있어서 별로. 뭐에 미쳤어요? 아, 뭐 약간 정신이 그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진짜? 음악이요? 네. 어떤 면에서? 어떤 면이든 좀 이렇게. 역시 네. 미치지 않고서 머리를 이렇게 밀어. 요거를 제가 중학생 때, 네, 중학생 때 한번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 네, 호적에서 이제 제명당한 뻔했지. 네, 어머니께서 아주 그냥 빗자루, 양손에 빗자루를 드시는데. 아,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아, 네. 저는 제가 빨간색이랑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아. 네, 근데 제 방은 여기 컨셉은 레드 앤 화이트예요. 레드 앤 화이트. 아니, 저기 벽에 뭐라고 써놓은 거야? 뭐가 이렇게. 나는 강하다. 아. 16일 나는 진짜 강하다. 17일 나는 제대로 강하다. 18일 나는 확실히 강하다. 나는 완전 슈퍼맨이다. 가섭실에 저런 거가 써 있으면 괜찮은데 네. 침실에 이런 게 써 있어.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강하다. 나는 제대로 강하다.
슈퍼맨이다, 나는 슈퍼맨이다 이리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알고요. 사실 그 작년에 그맘때쯤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심적으로 약했어요. 많이 약해서 그래서 벽에다 매일매일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자기 세뇌를 계속 한 거죠. 그러나 심적으로는 약하나 뭐 신체적으로는 강했던 어느 부분이 있을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사실 뭐 양쪽은 노린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작업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가수의 집에 오면 또 작업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 네. 왜 이래요? 안 입었어요. 아유, 민망해서. 아유, 네, 아까 자꾸 슬퍼하시는 또 버튼이 보여서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버튼 우리가 띵동띵동 눌러주면 되는데. 버튼이 보여서. 네, 새 집이 복층 구조예요. 네, 복층 구조라서. 네, 그래서. 네, 2층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그 작업실 겸 이제 휴식 공간이 있어요. 천사벨이는 나 어디가 이 사람 참 산소 좋아해. 아유. 보통 2층에 이게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아, 운동기구. 이러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게 안 생길 네, 집에서도 운동하고 몸 라인이 안 생길 수가 하고.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휘성 씨의 곡들이 나오는 거죠. 네. 모창도 잘하겠어. 그러니까 모창도 좀 보여. 모창 네, 노래 좀 몇 곡 하세요. 이왕 판 깔았는데 좀 그래. 네, 좀 더 앉아서. 어, 박효신. 눈의 꽃. 지금 우리의 첫눈 꽃이 배를 품은 우리 걷더니 거리게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요. 신승이 신승아 사랑해서 난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김종석 결배 사랑 슬픈 말하라 그 순간 버릴까 오늘 밤만 재워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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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만 재워줘 로고송을 희성표 로고송 오늘 밤만 재워줘 남편이 자꾸 밖에서 자래 오늘 밤만 재워줘 너무 나도 추워 감정이 노래가 너무 좋다 이건 1위 할 것 같아 그러게 이거 가슴에 막 딱 와닿지 않나요? 정말 남편 이런 약간, 방법이 좀 좋겠지 않니? 약간 좀 더 이렇게 저희는 아직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희송가요 느낌으로 부르면 좋겠네요 오늘 밤만 채워줘 남편이 자꾸 밖에서 자네 오늘 밤만 채워줘 겨울은 너무 너무나 너무